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특수아동 현장지원능력인증제, 현장실습,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심화를 위해 교재교구 전시회, 수업시연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영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국공립 및 사립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복수전공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인품있는 자기주도형, 현장지원형, 협력적 문제해결형 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로 초등특수교사의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님들이 영역별로 계셔서 전공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1학년 때 현장 실습 과목은 학생들이 직접 특수교육 현장에 나가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학과는 수화 동아리 에페, 오카리나 동아리 이플, 교재교구 동아리 교교동 등 전공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수화 동아리 에페는 2017년 광주광역시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학과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년별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소소한 것도 상담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임용 합격률이 높은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교사를 꿈꾸는 후배 여러분들,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초등특수교사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자!